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는 진격 캐논 템 가치 계산 콘텐츠입니다. 자, 과연 진격 캐논 몸에 들고 있는 게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계정에 과연 얼마가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제 인벤토리에 보면은 예전 템들 있죠. 이렇게 카오스 핑크비 마크, 옛날에 끼던 템들 있잖아요. 자, 이런 템들도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둘러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아이템 카오스 핑크비 마크예요. 카오스 핑크비 마크, 이게 진일라 때 이거 꼈어요. 진일라 때 이게 거의 놀장 다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만 원 정도 깨졌어요. 토탈해서 170만 쓴 거고요. 그래도 한 80만 원은 하겠죠? 자, 그리고 옛날에 부끄러운 아이템 한 내가 느끼기에는 90억 하지 않을까, 만약에 장교부리였을 때? 시세 탭으로 볼게요. 좀 이제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딱 이 정도 급이다, 그치? 아 근데 이거 50인데 이거는? 50억만 더하자. 그럼 이게 250억이잖아 거의 72만 내포가 나오네요. 파트 진짜 비싸구나. 자, 그리고 고통의 근원의 흔적 91에 5%라서 추억값이 좀 붙습니다. 이거는 어림 잡아서 한 300억이니까 87만 매포. 자, 그리고 루컨만은 이거는 22성 기준으로 봐도 되겠죠? 원래 살아있었던 거니까 내가 봤을 때 1000억 정도에 아니구나. 아니구나. 택도 없구나. 잠깐만. 여러분들 1300억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1300억 가치 377만 매포 정도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자, 도서관을 차릴 뻔한 이제 저주받은 노게마 도서. 아니 이거 100억 봅시다. 100억 딱 100억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힘추가 달려있어서 100억 29만 배포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내가 쓰는데 좀 돈을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33% 세 줄 매물이 없네요. 근데 이런 게 250억에 팔렸으면은 450억 정도는 먹거든요. 그러니까 놀장까지 다 먹고 90자까지 했다는 가정하에 거의 900억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티타늄 아트 오호 시드링도 빼면은 소파지. 맞아. 리스트레인트 42만 매포. 웹폰 S 10만 매포. 자, 이거 웹폰 D도 있어요. 저 그럼 34,000. 자, 리스크 테이커 6.6만. 자, 그리고 자, 교벌템 또 있죠. 엠블렘. 자, 이거 엠블렘도 이중 투자예요. 여기는 썼던 금액으로 좀 갈게요. 썼던 금액 에디션은 300 꼴았고요. 위장제도 한 400 꼴았어. 한 500만 매포만 넣읍시다. 얘 넣을까? 테네브리스? 요거 깔끔하게 70만 매포만 넣자. 여러분들 이거 깔끔하게 70만 매포만 넣는 거 여러분들 인정? 자, 창세의 배치 깔끔하게 1000억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지러울 순간이에요. 어지러울 순간. 자, 가디언 엔젤링 이거 얼마일 것 같나요? 1200억 인정합니까? 1200억? 자, 아, 나 살짝 어지러워 지금. 잠깐만. 자, 이거 얼마일까? 한 800만 매포, 900만 매포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900만 매포.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잠깐만. 나 좀 짜증나 갑자기. 자, 저그받은 저게마 도서. 이건 내가 기억나요. 아, 450억인가? 450억 주고 샀어, 이거. 야, 추업이 진짜 괜찮아서. 자, 맞아서 130만 매포. 다음. 자, 고통의 근원. 자, 이건 요즘 싸죠? 600만 매포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50만 배포 정도?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 이거 샀을 때 1200만 배포 때에 샀어요. 개쌉 흑우새끼죠? 진짜 저구다. 다음은 몽환의 벨트. 야, 이거는 솔직히 값어치 얼마냐. 이거는 추후까지 있거든요? 700만 배포로 잡읍시다. 자, 다음 이거는 500만 배포 인정? 리턴까지 치면 550 잡을까요? 550 잡자 그러면. 얘는 그냥 1000억 하자. 아니야, 1100억. 1100억 인정? 320만 매포. 이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큐브 가치로 한 사람은 얼마일 것 같아? 큐브로 이제 매몰됐다는 가정하에 1500만 매포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잠재 가치? 아, 얘는 좀 더 세게 잡아야 되나? 위장도 이탈이어서 2000만 매포 잡을까? 2000만 매포? 자, 다음 커맨드 포스 요리. 얘는 이제 좀 넉넉 잡아서 700으로 잡는 게 맞긴 해. 리턴 값까지 합하면 700? 아, 나올 게 나왔다. 이거는 그냥 대충 때릴게요. 이게 이거 1500만 배포 어때? 그냥 값어치로. 네, 1500만 배포. 야, 치료 배치 얼마야? 잠깐만, 치료 배치 이거 그냥 깔끔하게 100억 치자. 치료 배치 29만 배포. 얘는 이제 만약에 교환 가능이었으면 교과 산드가 100억이면 얘 70억 계산하자. 20만 배포. 그래, 5패스 포함하자. 5패 인정. 5패 80억 23만 배포. 내가 마라벨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또 있는데 여섯
6세트. 2분과 하면은 이제 거의 7세트인데? 한 매포당 10만 매포로 잡을게요. 한 세트당. 그러면은, 마라벨 7세트. 70만 매포. 네. 자, 코어가. 이거는 바이퍼하고 캡틴이 같이 있어요. 오더스 말랩, 샤프아이즈 말랩, 블링크 말랩, 쓸만한 윈드부스터 말랩, 로프컬터 말랩. 300, 150, 150 하면 600억 인정합니까? 진짜 거구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교환 가능으로 할게요. 교환 가능이 진짜 얼마 없는데 그때? 갑자기 존나 개선 어워드네. 이거 얼마야? 아, 얘는 좀 값어치가 계산이 좀 어렵네. 600만 매포 가능합니까? 600만 매포? 650만 매포 가겠습니다. 네, 650만 매포. 자, 이거는 지금 시세로 볼게요. 조트 망했기 때문에 500만 매포 괜찮? 500만 매포? 550 중간값 하자. 그래. 얘는 추업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잠재도 깔끔해. 근데 요즘 도미네이터 값이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한 350만 매포 받으면 좀 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리턴이기 때문에 리턴은 원래 세요. 지금 시세로 350만 매포 잡겠습니다. 얘는 원래 세 가격이. 아, 근데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깔끔하게 400만 매포 어때요? 그냥 리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얘는 너무 좋은데? 얘는 380만 매포 정도 할게요. 잠재가 너무 좋고 92, 7 추업에다가 6리턴에 힘 진짜 잘 붙었어. 136이야 힘. 자, 신발. 자, 리턴 다 돼있고요. 132, 6%, 12, 92에 751. 그럼 얘네 둘이는 그냥 400만, 얘네 둘이는 묶어서 900만 매포를 잡고요. 견장까지 합하면은 이것도 12, 12잖아. 그러면은 얘네 다 합쳐서 1300만 매포 잡을. 아케인 3세트 1200만 매포, 1300만 매포, 1300만 매포. 얘 얼마냐? 얘 힘 669거든요, 위에? 한 전 중간값이 1700만 매포를 잡자. 이거는 에디도 너무 깔끔해. 네, 에디도 너무 깔끔해요. 1700만 매포.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얘는 그냥 풀메 잡을게요. 풀메. 자, 드메 얼마야? 드메 한 보이당 얼마야? 드메는 여러분들 잘 알 듯? 310억, 320억 보겠습니다. 얘 80억에서 320억. 92만 매포. 정펜도 볼게요, 정펜. 정펜이 좀 가격이 세거든요. 정령의 펜던트. 아, 140억으로 봅시다. 최근에 팔린 거. 교가 정펜 40억.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교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다음 교가입니다. 교가. 자, 그러면은 토탈 금액 진짜 저구다. 쓴 금액 대략 계산. 자, 여기서 점프를 곱해보겠습니다. 곱해보겠습니다. 자, 이정이요. 말 그대로 파는 금액, 견장, 토탈 2800억 썼음. 야발. 토고 스펙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예전에 집 하나 해놨으면, 집 하나 대출 끼고 사놨으면은 이 금액에 한 3, 4배는 불렸을 거예요. 아,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하다. 근데 매몰 비용이 여기, 아니 매몰 비용이 한 장이네? 아니 그 개그지 같네 진짜 생각하니까. 아, 나 에테르넬 가 생각하니까 또 어지럽다. 우리 리부터 할까?